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력이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순절을 시작으로 죄의 치명적인 영향과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깊고 크신 사랑의 은혜가 바로 나라는 존재, 그 안에 발견되어지는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거룩하고 경건할 수는 없지만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지어주는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에서도 중요한 도시이며 그곳에 세워진 교회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것과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교인들에게 받게 하고 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성도들 가운데 아볼로파요, 개바파요, 바울파며 그리스도파로 당이 생기고 파가 생겼습니다. 서로 간의 다툼과 시기와 분쟁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에 성회로 모이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 결코 은혜가 되거나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혼란한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린도후서를 쓰며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 안에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앞부분에는 바울이 성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라고 합니다. 이 화목은 먼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발생하게 된 화목입니다. 화목함을 얻은 피조물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직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신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신은 왕의 명령이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에는 직분이나 사신이라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직분을 받은 사신은 사실 창조주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은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사역과 그 구원의 때에 동반자와 함께 일하는 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길에 절대의 권력자인 왕이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자신의 반지를 신하의 손에 끼웁니다.
그 행위는 신하에게 왕의 권위를 주어서 왕의 심부름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심부름을 떠나는 사신에게 반지가 아니라 왕 스스로가 함께 동행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자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무력하고 연약한 피조물이 더 이상 연약함 안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계적으로 명령만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명령권자와 동행하는 자격과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로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며 서로 누구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당을 만들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전한 사신이란 의미는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의 때부터 계획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며, 이는 바로 나를 위한 위대한 은혜의 사건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과 피조물을 화목케 하는 사역을 위해서 보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의의를 전하는 전해받은 바로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아 은혜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다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예루살렘의 회복 때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때에 그 백성의 소리에 응답하겠고 그 구원의 날에 그 백성들을 도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장차 다가올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영광의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의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처럼 외치는 것은 지금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전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핵심이 되심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한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고린도 교회에 임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교훈에 마음이 뺏겨서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달아 알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화목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사신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바울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은 소극적으로는 무슨 일에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들을 통해서 복음 자체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떤 일에든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과 복음에 능한 자요 자유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중한 행동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곳에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떤 일에든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이나 도덕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배척당하지 않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극적으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일에 자원하며 애쓰고 수고했음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는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는 동안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고 폭동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었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스스로 견뎌냈습니다. 편안하게 자지 못하고 풍족하게 먹지 못하며 많은 수고로움을 기꺼이 자원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깨끗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실한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의의 무기를 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광이 되기도 하고 모욕을 받기도 했지만 또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평가 속에서 오로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순수한 복음을 전해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흔들며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율법을 무시하는 경건하지 못하고 무례하며 부르심을 받지도 못한 사도라 비방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매일 죽음의 위험과 환난을 겪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자였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세상의 기쁨과 쾌락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우울하고 침울한 자요 궁핍할 때가 더 많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고 외치는 순간 바울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이 누리고 있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부요함을 고백하며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삶의 능력은 보고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했습니다. 물론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속자로서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의의를 세상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때로는 자청하며 때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며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을 함께 받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인해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들어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누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적인 창조자가 그 손가락에 반지만 끼워준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신으로 결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울과 같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가치로 판단받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가치로 흔들리며 몸살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세상과 화목해하는 사신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자로 삶을 살아갈 때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에 응답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아무에게든지 어떤 일에든지 거리끼는 것이나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운 일이 환난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있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